코레일이 KTX 20주년을 맞아 신형 고속철 청룡을 선보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되는데 고이동 기자가 기존 고속철과 어떻게 다른지 타봤습니다. 날렵한 모습의 열차가 들어서자 플랫폼에 있던 시민들이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릅니다. 100% 국내 기술로 탄생한 신형 고속철 KTX 청룡입니다. KTX를 많이 이용했었는데 좀 그래도 좀 낡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새 거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고. 청룡은 최고 시속 320km로 기존의 KTX 3000보다 15km 정도 더 빨라졌습니다. 별도의 동력차가 앞뒤에서 끌어야 했던 3000과 달리 전체 객차의 동력 장치가 분산돼 있어 가속과 감속 능력이 뛰어납니다. 기존보다 정차역을 최소화하여 경부 고속선의 경우는 최단 2시간 17분, 호남 고속선은 1시간 36분대로 운행하게 됩니다. 의자와 무릎 간 거리가 늘어났고 각 자리에서 이렇게 무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KTX 청룡을 타보니까 좀 흔들감이 적어졌고 소음도 적어졌고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KTX가 도입된 것은 2004년. 처음에는 프랑스에서 기술 이전을 받아 운행했지만 4년 만에 KTX 3000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 고속철 기술 보유국이 된 겁니다. 3000의 바통을 잇는 청룡은 다음 달부터 경부선과 호남선에 투입돼 전국 2시간대 생활권의 신호탄을 올립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